안녕하세요. 강서구 토박이 강토박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맛집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서구에 평생을 산 만큼 나름 맛집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맛집을 선정한 기준은 오직 강서구에서만 먹을 수 있는가? 맛이 있는가? 손님 응대 및 서비스가 좋은가? 이를 토대로 결정한 강토박의 강서구 원픽 맛집은 가양역과 발산역 사이에 위치한 정담 추어탕입니다. 추어탕은 특유의 비린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음식점을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선입견을 깨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선입견이 깨졌는지는 영상 뒤편에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갈한 반찬과 솥밥이 나오고 구수한 추어탕은 보기만 해도 침샘이 도는 것 같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그신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누룽지로 입가심까지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추어탕 끓이는 과정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셔서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미꾸라지를 소금을 넣어가지고 점액질을 닦아내서 끓이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구수한 맛이 떨어집니다. 그 점액질이 유신이라고 사람 몸에 상당히 이롭다고 합니다. 미꾸라지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추어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냄새나는 내장과 가시를 제거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그 끓여주는 이유가 비린맛이 날까 염려 때문에 추어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린맛과 흙내가 나는 주원인은 내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에서는 내장과 가시를 제거를 하여 전통 방식으로다가 추어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시간 많이 들지만 뭐 그 정도 수고는 해야 손님들에게 아주 맛있는 추어탕을 제공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지 않고 걸러낸다는 점이 제가 알던 일반적인 추어탕 끓이는 방식과 달랐고 그로 인해 특유의 비린내까지 잡히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식당은 무조건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손님이 안심하고 오셔서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탕뿐만이 아니라 김치 깍두기를 비롯해서 반찬 주인이 직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오직 서울시 강서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강토박의 맛집 원픽 정담 추어탕에 방문해서 추어탕도 맛있게 먹고 추어탕을 끓이는 과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 탕뿐만 아니라 반찬 하나에도 진심인 게 느껴져서 믿고 먹으러 또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강서구 토박이 강토박이었고요. 강서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